이거가 지금 사람들 많이 써요. 이거 핫한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쓰나 봐요, 사람들이. 소라 껍질 옆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 날씨도 흐린데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다. 무지개 끝이 보고 싶다. 마음은 글로 남겨야 추억이 된다. 저기 한 잔 남은 계시지? 어떤 거요? 방명록에? 오늘따라 아들의 마음이 궁금하다. 엄마와의 첫 여행.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음식 등 엄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엄마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좋은 걸 남겼네. 그래, 잘 쓰네. 엄마도 한 잔. 답장같이 한 잔 써주시죠, 어머니. 이번엔 내 차례. 지금껏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심스레 펼쳐본다. 뭐 쓰셔? 안 쓰신데 무슨? 아, 쓰실 말이 많으시네요. 엄마 음성으로 듣는 게 낫잖아요. 네가 그냥 봐. 읽지도 말고. 오늘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한 행복한 시간들로 간직하며 살자. 아, 이 오름이 지미봉인가 보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저 그 마지막 그 말 있잖아요. 뭐?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니, 저는 이걸 꼭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 엄마로 만나줘서 고맙다. 그날 누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지.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엄마. 아유. 바쁜 엄마 하지 말고 아니, 맨날 너랑 놀아주는 엄마로 해.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다시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럼 저도 똑같아요. 그건 정말 변함이 없어. 엘지 헬로비전.